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 류입니다. 알파벳 26자의 비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00년 전 고대인들은 알파벳을 그냥 아무렇게나 모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페니키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등 많은 나라를 거쳐 긴 시간을 공들여 만들었어요. 알파벳의 비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미를 나타내는 표의 문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중국의 한자처럼 말이죠. 기호로서 의미를 상징하는 문자였다라는 것이죠. 단 26개의 문자인 표의 문자. 실로 얼마나 엄청난 지혜입니까?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의 한자 수는 수만자에 달해요. 모든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알파벳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단 26자면 충분해요. 5만자 대 26자, 몇 개가 배우기 쉬울까요? 그것도 간단한 기호만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알파벳의 의미는 약 10분이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어법이 나오는 전치사나 기본 동사들처럼 짧고 중요한 단어들은 보자마자 그 뜻과 어법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조금 어렵고 긴 단어들은 나오는 알파벳 순서대로 몇 번만 분석해보면 뜻은 물론 철자 하나하나까지 순서대로 그대로 생각나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일반 영어 학습에 비하면 영어 초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제가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지도해본 결과인데요. 어른들 중에 영어 단어를 술술 말하는 능력을 메모리 칩에 담아 컴퓨터에 넣자마자 바로 알듯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을 바라는 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학습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알파벳 26자의 비밀은 중국 한자처럼 상징성으로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및 직장인 여러분은 기뻐하세요. 적어도 단어 암기, 즉 어휘력 향상은 이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알파벳의 비밀이 가장 파괴적인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때는 전치사처럼 글자 수가 적어서 알파벳 비밀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접두어, 접미어 등 어근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때입니다. 알파벳 비밀의 사용이 익숙해지면 모든 어근들이 단 하나의 의미가 되고 나아가 알파벳 하나하나가 어근으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 영어 단어를 모국어처럼 쉽게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일파만파 강력한 어휘력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온 단어들은 중고등 필수 어휘들 중 모든 단어들의 적용됨을 보여주기 위해 무작위로 제가 추출한 단어들입니다. 알파벳 26자의 비밀은 한 개의 알파벳당 하나의 의미만 있습니다. 만일 예외가 있고 또 어떤 단어에는 맞고 어떤 단어에는 안 맞는다면 첫 글자에만 맞고 다음 글자들이 엉망이라면 그게 무슨 알파벳의 비밀이겠습니까? 게다가 알파벳 26자의 비밀에 익숙해지면 모든 다이얼을 하나의 의미로 느낄 수 있게 되고 해당의 어법, 문법이죠. 해당의 어법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뿌리채 흔들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불규칙 변화와 유사어의 구분이 쉬워집니다. 먼저 알파벳 전체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로 만들어서 각각 알파벳당 하나뿐인 의미를 두 쪽에 나누어서 표로 만들어 놓았어요. 네, 한번 정리할 때 쉽겠죠. A, 어떤 하나의 존재. 네, 이 의미는 인류 문명이 사라질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A는 부정관사 언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알파벳에서 의미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어떤 하나의 존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은 어떤 하나의 존재를 의미해요. 그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자, 대문자를 살펴볼게요. 네, 어떤 존재가 서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대문자는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다. 소문자는 어떤 유기체, 하나의 유기체가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유기체는 뭐 생명체라고 보아도 됩니다. 네, A, 어떤 하나의 존재. B는 기반입니다. 기반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반은 기초예요. 기초. 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와서 숫자 2를 의미해요. 자, bicycle, 자전거 있죠? 자전거, bicycle 할 때 숫자 2를 의미합니다. 자, 왼쪽을 보면 대문자는 기반을 쌓아놓은 모습이고요. 소문자는 어떤 실체의 밑부분을 블룩하게 해서 기반을 닦아놓은 모습입니다. 네, B는 기반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C, 네, C는 감싸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옆에 그림을 보면 왼쪽에 양팔로 감싼 모습이죠. 네, 이렇게 감싸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D, 네, D는 대문자는 먹고 나서 배부른 배를 생각하면 돼요. 네, 먹어 치운 거죠. 소문자는 이게 창고고 이게 창고문을 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D의 의미는 마무리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그래서 과거형 어미로 동사의 과거형에 D나 ED를 붙이는데 그게 알파벳 의미를 표현해서 과거형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 어미로 사용된다. 마무리한 것. E, 네, E는 활성화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힘을 표현한 거예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표현을, 힘을. 네, 왜 왼쪽으로 도냐면요, 플러스 쪽, 양극 쪽은 이미 힘이 있고 음극 쪽, 마이너스 쪽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힘이 없는 쪽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네,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고 의미는 활성화, 에너지. 예, 에너지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F. 네, F는 대문자고 소문자고 보면 동일하게 가로획이 있어. 이 가로획은 뭐냐면 어떤 실체를 분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F는 분리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죠? 네. G는 선별통과라는 의미예요. 선별통과는 뭐냐? 자, 먼저 그림을 볼게요. 이거는 입모양이에요. 입속. 이거는 삼키는 거. 가로는 삼키는 거. 세로는 뱉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글라우티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써 있죠. 이 글라우티스는 성대와 성대를 감싼 근육 전체를 의미해요. 이렇게 선별 통과된 거를 소리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에 들어왔다고 또 다 삼키진 않죠. 어떤 건 삼키고 어떤 건 뱉습니다. 주의는 선별 통과예요. 통과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H. 네, H는 먼저 대문자를 보면 어떤 실체에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실체가 생겼어요. 소문자를 보면 어떤 실체에서 빠져나와서 늘어진 거예요. 네, H는 빠져나오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I. 네, I는 보면 대문자는 어떤 실체의 아래와 위를 확실하게 마무리해 놓았어요. 소문자는 어떤 실체의 머리를 확실하게 그려 놓았어요. I의 의미는 확실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J. 네, J는 흔들리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어요. 위쪽을 보면 대문자나 소문자나 I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래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네, 그림은 발을 막 흔드는 모습이에요. 이렇듯 J는 흔들리는 것 이런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K. 네, K는 그림에서 보면 이 세로는 몸통이었고 사람 몸이죠. 이 세로, 그 다음에 이 삐침들은 양팔을 의미해요. K는 향하는 것 이런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see 아시죠? 보다 보다 막 우리 이렇게 배웠던 거. 네, 원래 뜻은 보고 알다 이지만 see 다음에 K가 붙었더니 seek. 네, 이런 식으로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 아는 것을 향하는 거죠. seek. 그래서 뭐 찾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L. 네, L 같은 경우는 대문자는 이 세로를 가로를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안정감을 주었어요. 네, 서 있는 실체를 의미해요. L은 어떤 서 있는 실체의 밑부분만을 이렇게 받쳐주었어요. 네, 서 있는 실체. L. L은 언제나 실체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M. 네, M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M. 만드는 것. 쉽죠? 네, 소문자는 N을 연달아 두 번 쓴 거예요. N은 무엇을 구분하는 구분선이거든요. 선이 많은 것은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네, M은 대문자 M은 이 역시 어떤 실체 두 개의 실체들 사이에 선을 그어서 복잡함을 의미했어요. 네, 무엇을 만드는 것 M 만드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미가 M. 네, N은 보면 대문자나 소문자나 어떤 실체들을 두 개를 이어서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N 선긋기. 네, 선을 긋는다는 건 구분을 하는 거죠. N 선긋기. 선긋기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O 연결입니다. 보면 끊어진 떨어진 곳이 없죠. 네,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의미 역시 연결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OX 퀴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예요? O는 연결하는 거예요. 내 지식에 연결하고 내 일상에 연결하고 활용하는 거죠. X는 잘라내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P. 네, P는 깃발을 연상하시면 돼요. 깃발은 뭐예요? 나라나 가문을 상징하는 게 깃발이었어요. 옛날에는 깃발로 상징했어요. 이 깃발은 왜 언제 꼽아요? 네, 무엇을 표시할 때 꼽아요. 그래서 P는 언제나 표시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Q. 네, 이 Q가 재밌는데요. 대문자를 보면 이 삐침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의미해요. 네, 여기서 시작해서 이 원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인데 시작부터 끝까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문자는 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Q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 시작부터 끝까지를 의미해요. R, 네, R은 여기 그림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들고 있네요. 대문자를 보면 무엇을 들어 올린 걸 받쳐놓은 거죠. 소문자를 보면 무엇을 이렇게 들어 올린 모습인데 이거는 뭐냐? 혀예요, 혀. 예를 들면 제가 그리는 게 입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게 입이에요, 입. 입이면 이건 뭐냐? 이게 혀예요, 혀. 자, R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누가 혀를 뒤로 막 말아 올려라 이러는 분 보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발음은 없어요. 이게 발음도 이 알파벳으로 다 알파벳 모양의 발음 표시도 되어 있거든요. 혀로 입 천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라. 그래서 이게 바로 R 발음입니다. S. S는 여러 번 움직이는 것. 이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문자와 소문자 전부 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또 오른쪽으로 돌고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네, 여러 번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에서 두 개 이상, 즉 복수일 때 복수형 어미로 사용합니다. 동사에서도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이며 현재형일 때 S를 붙여주죠. 이거 역시 행위 복수라는 복수형 어미입니다. T, 네, 이 T는 이 가로와 대문자나 소문자 마찬가지로 이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접점, 접점은 만나는 점이에요. 이 접점을 의미해서 의미는 지점, 지점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U, U는 이 그림처럼 무엇을 담게 생겼죠? 그래서 U는 담는 것, 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V, 네, 한국에서는 V라고 많이 하죠? 그러나 윗니를 아랫 입술에 대고 V, 네. 이 V는 밑부분이 좁고 윗부분이 넓어져요. 이거는 무엇이 퍼져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알파벳입니다.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W, 네, 이 W는 어느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V가 두 개, V가 두 개다 그러던데 그거 아니고 이름이 더블, 둘이 다 U, U가 둘이라는 거죠. 네, U가 담는 것이면 이 W는 담는 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 왜 두 개나 필요할까요? 무엇을 나눠 담기 위해 그런 겁니다. 자, W는 나누어 담는 것, 나누어 담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X, 네, 여기 가위를 그려놨는데 가위를 그려놓았는데 X는 잘라내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X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Y, Y는 대문자는 양팔을 벌려서 여기 있어요 하고 가리키는 거고 소문자는 이 세로는 몸통이에요. 몸통이고 이 삐침 같은 거는 팔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Y는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Z, 네, 미국식은 Z. 이건 뭐냐면 오른쪽으로 막 두 번 움직인 거 마음대로 직직 이렇게 두 번 움직인 거예요. 직직 이렇게요. Z 이런 거죠. 이 Z는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에서 두 쪽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표에서 표에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표 중에 어려운 것은 G 같은 경우죠. 선별 통과. 이 G가 좀 어려웠죠. 네, 무엇을 선별해서 통과시킨다. G. 그 다음에 어려운 것 정도는
어디 보자. 큐죠. 큐. 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큐.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뭐 이건 어렵지는 않지만 한번 볼게요. M. M. 이거는 무엇을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이 표에서 네, 이렇게 알파벳 26자의 비밀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2강부터는 이 알파벳들이 초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강은 여기까지고요. 2강을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